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프로리그 에미리트 클럽이 스페인 레전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를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에미리트 클럽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니에스타의 영입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니에스타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으로 바르셀로나에서 축구의 꿈을 키우고 기량을 만개하며 중원의 마술사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우승 9회, 국왕컵 우승 6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 등 셀 수 없이 많은 우승컵을 들었고 바르셀로나 통산 674경기에 출전하여 57골, 137도움을 기록하는 등 팀에 헌신하였습니다. 2018년 기량이 하락할 무렵 일본 J리그 비셀 고베로 이적하여 5년간 선수 생활을 이어갔고 올해 7월 비셀 고베에서 퇴단하였습니다. 당초 메시와 부스케츠, 알바 등이 있는 미국 인터 마이애미로 갈 것이 하는 설이 유력했으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패스마스터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에미리트 클럽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